안녕하세요, 강포도입니다. 제 포도는 MBA입니다. MBA 모르포도라고 하죠. MBA인데 자연수정 시킨 겁니다. 알석기 하지 않는 자연수정 제가 얘기했잖아요. 잔여기서 알석기 전혀 하지 않은 포도입니다. 알석기 전혀 하지 않고 자연용으로 수정 수정이 된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. 포도. MBA 재배를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MBA도 사실 다 캠벨처럼 옛날 캠벨 잼베한 것처럼 다 알석기에서 농사하시잖아요. 저희는 그냥 자연수정 시켜가지고 포도를 생산하기 때문에 알석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. 물론 이제 혹시 이제 잔알이나 미수정과 같은 거 있는 거 있으면 그런 건좀 빼죠. 이게 이제 알이 아주 작았다가 지금 이제 새겨 올려고 하려고 알이 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현재 이 정도 커졌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. 저희 포도는 강포도 농법은 겨순, 덩굴순 안 따기 때문에 포도가 늦게 큰다고 했잖아요, 알이. 늦게 크는 거예요, 지금. 보세요. 송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오, 그죠? 이야, 터졌습니다. 이렇게. 알석기 한 만큼 됐잖아요, 지금. 일반인들이 알석기를 하는 것처럼 송이가 됐잖아요, 그죠? 보세요.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 전혀 품을 들이지 않고 할수 있는 포도 농사 방법인데 이런 방법 한번 여러분 관심 가져보세요.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말랑거린다 이제 오 새고네요. 하나 새고입니다. 야 보세요. 야 붙이죠.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. 짠. 그만하죠. 이게 이제 알이 커지면서 익으면서 또 알이 커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빈틈이 딱 채워지겠죠. MBA, 마스카베리라고 하고 MBA라고도 하고 혼혈섬들은 그냥 머루 맛이 난다고 해서 머루포도라고 말하죠. 여러분 영광포도를 오셔서 자연수정이 이렇게 된다는 걸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포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